페이지에는 일반 페이지와 팝업 페이지가 있습니다. 런타임을 클릭하여 런타임을 실행합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팝업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우측 상단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런타임이 종료됩니다. 일반 페이지 작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여 그립니다. 이미지 오브젝트를 잠금하는 방법입니다. 좌측 하단의 오브젝트 탭을 클릭합니다. 고정할 오브젝트의 잠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금을 한 오브젝트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오브젝트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종료 버튼 이미지를 선택하여 드립니다.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효과 동작 탭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이벤트 조건을 추가합니다. 런타임 종료 동작을 추가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적용 확인을 클릭합니다. 팝업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팝업 페이지 크기를 설정합니다. 팝업 페이지 위치를 설정합니다. 제목 표시줄 표시와 닫기 버튼 표시를 사용함으로 설정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팝업 페이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로봇 위에 도형을 그립니다. 작성한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효과 동작 탭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이벤트 조건을 추가합니다. 팝업 페이지를 여는 동작을 추가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적용 확인을 클릭합니다.
채우기와 선을 비활성화하여 오브젝트를 투명화 처리합니다.